안녕하시죠? 어제에 이어서 대진대 학생 스케치를 들어갑니다. 이 학생의 키워드는 재밌어요. 시험 공부 중.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가 제일 힘들었죠. 예, 제일 힘들었습니다. 그래도 안 할 수 없는 거죠. 시험 공부는 꼭 해야 됩니다. 시험 공부. 큰 진한 색깔로 들어가죠. 어저께 같이 오신 녹두. 네, 이분을 그렸고요. 녹두 쇼트 영상도 같이 올려드렸어요. 그런데 지금 이분은 같이 온 학생 중에서 시험 공부 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스케치합니다. 머리가 기름 바른 것처럼 반짝반짝 빛납니다. 반짝반짝 빛납니다. 머리가 상당히 길어요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도 또 광이 납니다. 반짝반짝 빛나는 광이에요. 머리빨 아주 좋습니다. 이런 머리카락을 뭐라 그러죠? 반짝반짝 빛나는 걸. 예. 여기는 점퍼에 머리가 감겼죠. 그래서 이렇게만 됩니다. 예. 그리고 저쪽 현 머리는 또 좀 더 진합니다. 예. 와, 이게 상당히 길어요. 종이가 부족할 정도로 깁니다. 그리고 여기 점퍼가 하얀 겨울옷 입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다 제가 늘 잘하는 재미있게 하는 거 바닷가로 할까요? 지난번 어저께 그려드린 녹두님도 바닷가로 했는데 녹두님은 머리를 꽁지로 맸고 이분은 머리가 깁니다. 긴데 바닷가에 갔더니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흩날립니다. 긴 겨울 롱 패드를 같은 걸 입은 걸로 할게요. 롱 패드를 입었습니다. 바닷가입니다. 자, 바닷가. 구름이 막 있죠? 구름이 있고 갈매기도 있고 그럽니다. 저쪽에 돛담배가 하나 갈까요? 자, 여기 갑니다. 여기 조개 껍질도 있고 별도 있고 그럽니다. 예. 이분도 똑같이 같이 오셨기 때문에 쇼트 영상 같이 올립니다. 그래서 두 분 다 공유하셔서 카톡에 탁 집어넣으면 아주 예쁜 추억이 되겠죠.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.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두 분 다시 한 번 더 봬요.